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거,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 세상도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오늘 시편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이 역사의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지 안 믿는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 신들을 불러 모으셔서 재판을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신들은 이 세상의 재판관을 말합니다. 왜 이 세상의 판사들, 이런 재판관을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시시비비 가려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판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의 재판관을 신이라고, 신들이라고 그렇게 이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재판관에게 너가 신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교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재판해라. 하나님이 그 재판관을 신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재판을 너희들이 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죠? 3절 4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판사들에게 또는 어떤 왕에게,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권력자에게 재판을 위임해 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고아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어라.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 주어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재판이 그렇습니까? 세상의 판사들, 재판관들, 권력자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실력으로 판사가 되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 고아들은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신문에, 방송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 그런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29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재판에 항상 불의가 있고 뇌물이 있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성도들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시편 기자가 듣고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불의한 일을 겪으면서도 낙망하지는 않는 거죠.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연우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재판관들이 기고만장하고 교만하지만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셔.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신적인 권위를 너에게 주기는 했지만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죽는 거야. 그리고 너도 내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불의한 일을 보고 악한 재판관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스스로가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만 재판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겁니다. 스스로는 은밀한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재판해 달라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 짓고 살고 싶지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마지막 날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심판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던 자들이 마지막 날에는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는 그런 목회자나 사역자를 보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불법을 행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아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너무 놀랍잖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어떤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그가 큰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큰 기적을 그가 행한다 하더라도 그가 불법을 행하는 일이 있음을 보았다면 그러면 떠나셔야 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되면 그러면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서 당신도 죄를 짓고 살지요 라고 말하면 그냥 아주 태연하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아주 너무 명쾌하게 대답. 저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 속이고 그리고 욕심으로 시기 질투로 이기심으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많지요. 남의 거 훔쳐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했어요. 얼굴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 번. 음란한 짓 그런 일 했습니까? 물론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술술술 대답 다 합니다. 자기가 그런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음란한 일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다 했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인데 별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 겁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이 왜 두려운가?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날에 우리가 악하는 비명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속에 은밀한 것, 누구도 알지 못한 것,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죄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도 잊어버렸던 일. 여러분, 죄는 잊어버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안 본다고 죄 짓는 생활 하고 싶은 마음 없어져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어지게 되면 이제는 사람이 안 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두움 속에 있다고 우리를 못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 이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너는 판단하지 마라.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강탈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남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강탈해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옳고 그른 거 시시비비 따지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똑똑한 거예요. 똑똑하면 그러면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것이 좋지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능력이니까.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일,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에 죄를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악한 본성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 제 자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몰라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은 꼭 그 비판으로 여러분을 비판하시고, 여러분이 누구를 정죄하면 여러분의 그 정죄했던 것으로 여러분을 정죄하신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한 것으로 여러분을 용서하신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내가 정죄했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그대로 내가 받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줘요. 내가 누구를 한마디 비판해서 그럼 하나님은 100배로 나에게 갚아줘요. 복이죠, 그게.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내가 누구를 비판했어요. 내가 누구를 정죄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갚아주니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근데 내가 누구를 용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게 갚아줘요. 이건 진짜 복이죠. 그러니 여러분, 비판하고 싶은 마음 들겠어요? 이걸 알고 나면? 내가 비판하면 하나님이 맘대로 내게 되돌려줘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또 맘대로 내게 되돌려줘요.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시겠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억울해서 그냥 속이 터져 죽겠지요.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 많고 중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예수 믿는 것처럼 복된 일이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알고 나면 비로소 예수 믿는 복처럼, 예수를 믿었다는 복처럼 이게 큰 게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참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장자 심판까지 열 번째 재앙이 임했지요. 그런데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게 아니고 애굽 사람에게 내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을 구원하는 날이에요.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날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런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아, 교회 나오기만 하면, 세례를 받으면요? 집사 정도는 되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날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는 이 복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정말 연합한 사람일 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일 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바로 그런 사람일 때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다고 말하는 유명한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겉으로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관계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실 때 그때 담대함을 얻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심판의 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여기 자녀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자녀들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녀들 중에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아직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인 이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식의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이미 다 거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왜 해요? 교회는 나오셨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불의한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악한 사람이 그냥 활개치고 다니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족속이 여전히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고 우리 주변에 구원해야 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심판을 미루고 계세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성도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기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불의한 것,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그냥 힘들다, 괴롭다, 왜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냐고 하지 말고, 아, 지금도 구원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아직도 복음이 전해질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사실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견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견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견딜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지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아는 눈이 열리는 데서 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사람에게만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일기를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보다 더 놀라운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여전히 막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는 진짜 믿어지지 않아요.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다 구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좀 믿어지게 해주셔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게 믿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막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라. 이 시편 82편 기자는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한 2,000명 가까운 성도들과 매일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평화의 통일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6개월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깜짝 놀라는 체험을 합니다. 기도를 안 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할 뻔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전에도 안 믿은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실제가 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통 저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믿어질 수 있죠? 기도했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놀라우게 체험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아마 틀림없이 기도 안 하고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실제로 기도 생활은 내 답답한 거, 내 어려운 거, 내 필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일은 도무지 실천해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정말 듣기만 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 민족의 통일 곧 오겠지만 통일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기도하지 않은 통일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아마 경험할 거예요. 그때 가면 내가 기도할 걸,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통일되기를, 전쟁 없이 통일되기를 기도할 걸, 그때는 가슴을 치면서 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먼저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돈이 듭니까? 무슨 어려운 학교에 입학하는 겁니까? 실제로 순종해 보니까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닐 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어째서 이 기도가 그렇게 없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이 확 열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이 믿어져요. 그러고는 내 판단과 생각이 완전히 다 뒤집어집니다. 밤하늘 번쩍거리는 그 네온사인들 이제는 내게 있어서 별로 흥미거리도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더 이상 내게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믿어지고 나면 이제는 누구랑 싸우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아둥바둥 할 것도 다 의미가 없어져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마음이 기뻐요. 불평과 원망 더 이상 없어졌어요. 용서하고 살아라, 나눠주고 살아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가슴에 너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저기 어디 있는 영원한 성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실제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받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예수님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내가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마신다는 믿음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믿으면 되잖아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과 겉돌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제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은혜를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정말 한몸 되어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